BJ 라오라고 합니다. 소개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동상이몽 나온 누구누구 동상이몽 나온 부천 캣맘 딸입니다. 네.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시고요. 그리고 저희 다 자퇴했어요. 쇼핑몰 라오 쇼핑몰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회원가입 꼭 해주시고요. 자 드세요 이제. 아 네. 먹어보세요 이제. 일단 틴트. 엥? 저 그 올리브영 가시면은 웨이크 메이크 립 스티커 스칼렛 레드 써요. 이거 12,000원이에요 라오님은 좋은 케이스네요. 돈도 잘 벌고. 저 맞아 부럽네. 못 법니다. 네. 야 이거 맛있게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2만원이에요 얼마 안 해요. 매워. 어? 아닌가? 우리 바라기 어서 와라. 이것만 먹고 배가 불러? 더 필요할 것 같은데? 아니야 배 부를 거야. 아 그래? 저는 좀 그때 집이 힘들어서 자퇴했어요. 저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배울 게 없었어요. 여친이랑 헤어졌습니다. 막 들이대주세요. 예. 예지 안녕. 여자분 집에 언제 가냐고? 방송 끝나고 갈 거야? 아니면 좀 놀다 갈 거야? 강아지랑 좀 놀다 갈게. 나는 안 되고 강아지랑? 너무 하시네요. 오랜만에 봤는데. 너도 강아지랑 놀아 그러면. 많이 놀았어 난. 또 놀아줘. 인문계 들어갔냐? 네 인문계 갔어요. 지혜 안녕. 없는 거지 공부. 그냥 두 달 동안 하루 종일 공부만 했어요. 빡세게. 불타오르네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아 좀 맵다 근데 진짜로. 근데 계속 먹으니까 별로 안 매워. 먹어봐. 연예인 다른 거 닮은 거 같대요. 나 앞머리 자르면 홍지영 닮은 다 소리 많이 들어. 진짜인데. 고양이 편에 나오신 분 맞네. 맞아요. 하트병님 안녕하세요. 남자친구 있습니까 현재? 없습니다. 너무 불쌍해요. 네. 설명 안 했잖아 이유는. 안 할 거야. 그지. 곱창하고 또 뭐 들어있냐고? 된장국이랑 이상한 거랑 김치랑 피클. 나 말 조심하자. 타투 많이 아프네. 그냥 그래요. 동상이명 주작이 있니? 너 할 때 주작이 있었어? 주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집에 있었던 상황을 얘기를 듣고 재연을 해요. 근데 좀 부풀리는 게 좀 있긴 하긴 하지. 좀 시키는 게 많아. 캣맘 잘 지내시네. 네, 잘 지내요. 검정고시 어떤 식으로 공부했니? 그 같이 학원 다니는 친구랑 계속 서로 물어봐줬어요. 신문은 담았던 걸 많이 듣습니다. 아 우리 보지락 털국수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종교를 믿어마. 아니 왜요? 예. 유재석 아저씨 TV랑 실제로 보는 거랑 똑같아요. 완전 착해요. 개인적으로 캣맘 존경한대. 네 저도 존경합니다. 근데 그게 너무 심하면은 집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. 요새도 밤에 사료 주냐? 맨날 줘. 하루도 빠짐없이. 비 오면 더 열심히 주죠. 촬영 몇일 했니? 3일 했어요. 나도 그거 할 뻔했는데 17살 때. 진짜? 왜? 나 그거 BJ로 근데 나 대신 파투가 있어. 아 우리 아가리오님 안녕하세요. 저는 실업계가 뭔가 더 좋아 보입니다. 너가 실업계 가면 자퇴 안 했을 것 같아? 몰라. 근데 했을 것 같아. 동상님은 게스트 중에 누가 제일 좋았냐는데? 저는 당연히 정진훈이죠. 정진훈이 사귀자면? 당연히 사귀지. 왜?
정준우? 응. 멋있잖아. 잘생겼어. 근데 방송에서 보는 게 더 잘생겼어. 부모님도 담배 피시는 거 알아요? 또 담배 안 펴요. 진짜 담배 안 펴요. 여자 중에 누가 제일 이쁘니? 여자네? 누가 예쁘지? 김지원이요. 맞나? 파투요? 파투랑 친하죠. 저 방송 초기 때부터 친했는데. 전 담배 안 핍니다. 네. 카누에 가도 뭐야? 그 배우일걸? 저번에 얘기 들었던 것 같아, 누구한테. 아주 맵다, 근데 이거. 동상이몽 나왔을 때도 자퇴한 거, 자퇴한 후였냐, 후인이. 네. 그거 입고 나오던데? 그거 아니? 치마만. 아, 그래? 아, 무슨 제가 또 꼴초예요, 님들. 꼴초 아닌데. 저 정준영 닮았다고요? 에이, 그건 아니다. 너무 다른데? 믿음이 안 피는 척 없죠. 계속 들어오니까. 아, 얘는 6학년 때부터 친구라니까요, 님들. 예.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? 그러니까 6학년 때 난 정철이 때문에 알았지. 그지? 뭐 피냐고요? 서리는 뭐든지 다 펴요. 예. 아니야, 저 서리 안 펴요. 담배 안 펴요, 전. 출연료 받았니? 받았어요. 예승이 어서 와. 나 구렛나루 만지는 거 습관이야. 담배 핀다고 해라, 시청자 들어가네. 지금 거짓말치기 되겠냐. 어머니 변화 없고요. 더 심해지셨어요. 자,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 절차 좀 해주세요. 추천 절차 좀 해달라 해줘. 추천 절차? 추천하고 절차 좀 해주세요. 30만원 줬어요. 30만원. 담배 진짜 안 펴요. 예. 맛있겠대. 뿅. 저희 둘 다 동갑이요. 아, 무슨, 안 잡아요. 아, 아유, 이상한 상상을 하시네, 자꾸. 친구 관계가 연인 관계가 될 수가 있다고요? 아유, 무슨 소리세요. 친구는 친구지, 그치? 친구는 친구랬어. 너 자취하니? 네, 저 자취해요. 부럽다. 나 내년에 더 큰 집으로 가. 헐. 나 집 좀 사줘. 왜 그래? 거기가 우리 집이야. 나 매매야. 그럼 내 것도 하죠. 응? 너 벌써 사. 그럼 되잖아. 돈이 없어. 일한다며. 야, 너가 버는 돈이야. 내가 버는 돈이랑 다르지. 너 캣맘 어떻게 생각하니? 뭐라고? 캣맘 어떻게 생각하니? 캣맘? 나도 근데 옛날에 봐서 탈이 안 받았어요. 알바 부천대점 신년 떡볶이에서 해요. 그 부천대학교 앞에. 너 그럼 언제 부천 간 거냐? 원래 어디야? 거기서 쭉 살았냐? 응. 아, 그래? 6학년 때 그럼 남양주 어떻게 왔어? 맨날 버스 전차 타고 갔지. 부천에서 일단 가깝지. 가까워요. 아, 이거 운전 받을게. 덥지 않냐? 그냥 그런 모르나? 여자 좋아하는 것 같다고요? 아, 절대 많이 하니까 연인들? 예? 저 앞머리, 아, 저 머리가 완전 생머리여서 차분하게 정리를 안 해도 알아서 정리가 돼요. 면허 있냐? 아니, 없는데? 생일이 안 지났어. 너 생일 언젠데? 한 달 뒤, 8월 24일. 생일 선물 달라고 쫄을 거냐? 아니. 그래. 다행이네. 달라면 줄 거야, 안 줄 거잖아? 그지. 잠깐, 나 여기 좀 있을게. 먹고 있어. 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. 알았어. 좀 맵더라고. 곱창이. 나 매운 거 좋아해. 아, 진짜? 응. 굉장한데? 아, 심각하구만. 저, 아, 다시 보여줘야 돼. 뭘 보여줘? 틴트. 틴트? 틴트 익었어요. 아, 뭘 또 커져요? 안 커졌어요. 아. 알바
평일 오후에 하고 주말 오전에 해요. 너 서빙하냐? 음식을 만들 멀티야. 음식 만들고 배달 전화 받고 포스기 치고. 너 오토바이다 올려? 아니 안 사. 아 그래? 가방에 담배 버렸어요? 담배 없어요. 민성아! 진짜 보였어? 아니 안 보였어. 맛있겠죠. 미인님 안녕하세요. 근데 너 옛날보다 비비발라야. 옛날보다 많이 뻔뻔해졌다. 너 원래 뻔뻔한 여자야. 아 그래? 원래 여자가 좀 뻔뻔하고 털털하고 그래야 돼. 나 장난질 담배 안 펴요. 그죠? 안 펴요. 학생이냐고? 네, 둘 다 학생이요. 화장품도 궁금해하네. 비비 애터미 거랑 미샤 것도요. 미샤 빨간색. 문신 부모님 동의 있어야 돼? 누나? 그냥 했어? 응. 엄마 딱 신경 안 써. 언니 술 먹어요? 먹는데 잘 안 먹어요. 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. 너 부모님이랑 같이 마시지 않냐? 우리 엄마 술을 못 먹어. 아 진짜? 나 술을 되게 잘 먹거든. 아빠가 술을 먹고. 저 피부 관리 딱히 하는 거 없는데 그냥 밤에 잠자기 전에 세수하고 스킨 로션 바르고 자는데. 너 주량 얼마나 되냐? 한 병 박에서 두 병이요. 아 애기네. 내가 한 다섯 병 정도 되거든. 응. 개쩔지. 응. 나는 뭐 그러면 집가 나는 술 먹고 맨날 취하면 집가 바로. 아 진짜? 응. 미안해. 나 사실 한 모금도 못 마셔. 너 아는 사람인가 봐. 한 잔도 못 마시면서 이래. 매니저들 다 알아. 민태 안녕. 어린 것들이 허세는 예? 네. 허세 부렸어 너? 아니. 잘 먹는다. 뭔 다 먹어야 돼? 응. 아, 저 오늘 네가 주인공이니까. 그지? 다 먹을 수 있어. 어? 다 먹을 수 있어. 이거를? 응. 굉장한 걸? 응. 너 귀엽대. 누가? 몰라. 자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실 차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드리겠습니다. 노래방 가자고 정원아? 내줄 거야? 술 진짜 맛없지 않아요? 맛없지 않아요? 그 과일 소주 먹으면 맛있어요. 많이 마셔봤나봐요? 그럼 술 마시면서 담배도 피시나요? 저요? 네 조용히 해 그냥. 알아서. 성격 착하다고? 뭐 많이 착해졌어요? 예. 네. 나? 그래? 아니야 나 더 예전이 더 착했어. 아닌가? 나 항상 착해. 야 진짜야 양심이 안 찔리냐? 응 양심이 안 찔려요. 나는 나 착한 소리 많이 들어. 난 항상 착해. 왜? 너 6학년 때 나한테 한 짓을 기억이 안 나? 안 나. 와 진짜 그거 내가 왜 기억해야 되는데? 아 진짜 안 사귄다니까요 님들. 네? 응. 얘랑 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. 그건 인정? 응. 진짜 친구예요. 어렸을 때부터 얘 전남자 얘 그 전남자 친구가 제랑 친구였는데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거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봤거든요. 그건 인정? 인정. 화났어? 화났어. 나 화 잘 안 나. 진짜 화 잘 안 나? 응. 마음대로 놀려도 돼 그러면? 응. 나 진짜 화 잘 안 나. 방송 끝나고 때리는 거 아니지? 안 때려. 너 몸무게 몇이냐? 저 55kg예요. 헐. 야 너 진짜 말랐다. 나랑 똑같을 필. 야 남자가 70은 나가야지. 미안. 너 70kg야? 아니 왜 70이야? 네. 야 남자는 원래 70kg 나가야 돼. 그쵸? 나는 체격이 있잖아. 별로? 알았어. 그럼 그렇게 해. 다나님 안녕하세요. 네. 키요?
너 키 몇이냐? 저 160이야. 160? 더 커 보이는데? 161인가 160인가 그래. 별로 안 커. 아 진짜? 응. 근육이 있어야 70 되는 거 아닌가? 나는 키가 178이요. 진짜로? 어. 진짜로? 3. 장염 걸렸냐고? 누가 더 어깨 넓냐고요? 얘가 더 넓은 것 같아요. 나 더 넓을게. 내가 더 넓네. 자,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치를 저 좀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. 저희 방송 매일 밤 생방송 열시고요. 한 번만 해줘. 추천과치를 저 좀 해달라고. 추천과치 저 좀 해주세요. 오늘은 너가 주인공이잖아. 내가 주인공. 구독도 좀 해달라 해줘. 구독이 뭐야? 구독 몰라? 응. 유튜브 안 봐? 안 봐. 유정이 들어왔네. 구독해주세요. 먹는 거 뭐냐? 아, 그걸 또 섬세하게 보여주냐? 카메라 어딨지? 이거 곱창 여기 떨어뜨리겠다. 저 19이요. 담배 누구한테 배웠어요? 저요? 안 배웠는데요? 왜 생각하고 있었는데? 연우다. 연우 안녕. 친구로서 서로 안아줄 수 있냐고요? 아 왜 그런 걸 시켜요 자꾸. 아니요. 여자 담배 피냐고? 아 저 핍니다. 펴요. 핍니다. 어떤 거요? 저요? 전 말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안 핍니다. 아, 그렇죠. 예. 네. 솔직히 두 분 다 한 번씩 해봤죠? 저 해보셨어요? 아니요. 그래요? 그렇군요. 저는 안 해봤어요. 봐봐, 내가 말했지? 담배 핀다고 그러면 막 저렇게 막 계실만 그런다. 저 담배 많이 안 펴요. 많이 안 펴요? 네. 아예 안 피는 게 아니라요? 아, 거짓말치기. 진짜 변한 게 없네 진짜로. 그냥 트름 해도 돼. 세염이 안녕. 야 너 허당이지? 어? 허당이지? 허당이 뭔데? 어? 4차원인데? 민증 파셨어요? 아니요. 라고 물어보시네요. 안 봤습니다. 질문이 좀 그렇지? 응. 아 왜 이렇게 맵냐 근데 이거. 여자분 동상이몽 나오지? 네. 캣맘으로 나왔대. 캣맘. 열아홉이 담배 어떻게 사요? 못 사요. 그죠? 네. 저희 둘 다 담배 안 핀다니까 여림들. 캣맘 편으로 나왔대. 아는 오빠들한테 뚫어달라 하겠지 담배. 아 뚫어준다는 게 뭡니까? 예. 뭡니까? 쪽팔리게. 쪽팔리게. 안 그래요? 그렇습니다. 그냥 안 불러요? 네, 저 안 불러요. 저 원래 잘 먹어서. 그래서 살이 많이 쪘어요. 나 초등학교 때랑 10kg 쪘다, 10kg. 진짜 옛날에 뼈밭도 없었는데. 동상님은 주작 있어? 주작보다는 좀 재현. 네, 저는 얘랑 6학년 때부터 친구였어요. 엄청 오랜만에 만난겨. 몇 년 만일까? 우리 그 내기 할래? 어? 누가 트럼 소리 더 크게 하나? 나 크게 못해. 왜? 몰라. 아 진짜? 크게 안 나오는데? 그렇지? 이쁘지? 이쁘게 생겼어 다리도. 난 내 솔직히 심을 좋았다. 지가 말하고 지가 좋아해. 저 부천 상동 살아요. 소리 응? 먹고 있어? 그래. 그럼 너 차례야. 잘가. 싫어? 알았어. 내 욕은 하지 말고. 응.
연기 아니고 그 원래 실제 상황하고 원래 있던 상황을 재현을 한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야, 너 이제 내려가봐. 방송 끝나고 페북 친구 받아줄게요. 페북 이름 백설희로 돼 있어요. 페북 그 이름 치시면 돼요. 백설희 치시면은 나오랑 친구 사이에요. 친구 사이 초등학교 때부터. 가만히 있어. 앉아. 유진 안녕. 저 사원고 다녔어요. 아, 저리 가. 그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저리 가봐. 페이스북 찾는 중. 이건가? 그거 아니야. 그러면 이거? 페이스북 꺼졌어. 그래? 이따가 보여줘. 너 녹화 중이라서 지금. 아. 응. X. 그렇지. 응. 문신 전화할 때 다 합니다. 저 택시 타고 가요. 응. 라온이 자세히 보면 여사친이 있거나 여자 게스트 분한테만 방송하는 것 같다고요? 뭔 소리야 그게? 틴트 잘 안 지워져요. 그리고 이거 매트예요. 유연우? 아닌가? 뭐지? 시간 늦었는데 집? 택시. 택시 타고 가자. 캐시야, 그만 좀 그래라. 어? 두드러 맞을래? 응? 배고픈가 봐. 밥 저기 다 있어. 아, 그래? 어. 너 그거 자유배식이냐? 응? 어, 자유배식. 집에 있는 고양이 밥 많이 먹어? 남자 볼 때 속궁합 중요하다 생각합니까? 아니요. 내 속궁합이 뭐? 어? 그... 관계를 할 때 그게 중요하다 생각해요?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아, 만약에 너가 해봤다 치면은 별로 딱히 중요한 생각 안 하는데. 그렇구나. 해봤나? 아니요. 내가 질문한 거 아니야? 나 저기 있다. 아닙니다. 꽃다운 찬이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. 나 가만히 있어. 제가 부탁할게. 아, 거참. 태국 배사 김우빈 맞니? 네, 맞습니다. 제 남자친구예요. 배 안 불러? 응. 와, 대단하다. 어. 이름이 백설휘. 나오님은 많이 해봤죠? 뭔 소리예요, 또. 예. 그만 좀 하세요, 님들. 왜 자꾸 저 놀려요? 사람들 좀 변태 같아. 똥 뜨 궁금한 거.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야동만 보시는 분들이야. 곱창 먹어요, 곱창. 아, 무슨 제가 또 뭘 환장해요. 네? 어. 닷컴이 들어가. 어. 아, 왜 자꾸 저를 그렇게 놀리세요, 오늘따라 님들. 예? 어. 너 웃음소리 신기하네. 그런 소리 많이 들어. 19살인데 해봤겠어? 맞아요. 응? 맞아, 맞아. 아주 핫땜인데. 아니, 뭐야, 걸려둬, 이게.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개 잘 먹어. 너도 저렇게 먹어봐. 아, 나는 이렇게 못 먹겠다. 맛있는데? 맛있어? 생각보다 더 사진을 돼 있어요.
머리 길었을 때. 페북의 친구들이 오늘 중계방 생기고 보니까 한 3,400명 넘은 것 같은데? 아, 진짜? 응, 지금 시청자가 많이 빠졌어, 근데. 오랜만이래요, 페북. 초등학교 때 친구. 17년 만이 아니라 5,6년 만에 만났어요. 17년 만이래. 봄이 안녕. 캣맘 딸? 이건 왜 흔드세요? 형, 아니야. 옆에 누구 말했잖아. 나도 알아, 내가 쓰레기인 거. 왜 쓰레기야? 그냥 내가 쓰레기 같아. 전 남자친구? 뭔 소리야. 알았어. 죽고 싶냐? 똑같네. 맞아, 물린? 똑같네. 안 핀다니까요. 김우빈 맞아요. 남자친구 없어요.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드리겠습니다.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 쇼핑몰 회원가입 좀 많이 해주세요. 네. 나 살 빼고 뷰팅 모델로 갈게. 우리 사무실 크게 잡기로 했어. 좆대지. 정원이 형이라고 했거든. 그 형이랑 같이 모델이라고 있어. 장창규 어딨지? 게스트 이쁘다고? 이쁘게 생겼는데 거기 화면에서는 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. 이게 보이나? 수명 망한다고요? 저희 잘 돼요. 진짜 잘 돼요. 적립금도 주고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가. 저희 집 택시 타고 20분에 30분 걸려요. 계속 보니까 동상이몽에 나왔던 쇼핑몰 그 여자분 닮으시? 맞아, 그 사람 알아? 응. 그 여자 쇼핑몰 CEO. 동상이몽 안 봐? 난 TV를 잘 안 봐. 드라마 봐. 그거 뭐냐? 닥터스? 닥터스? 그리고 기우빈 나오는 거 함부로 애틋하게. 야, 기우빈 쫄라 멋있어. 진짜? 저희는 직원들이 있어요. 제가 대표고요. 너 일할래 그러면은? 한쪽 머리 귀 뒤로 넘기라는데? 이거 아니야? 응. 손 보여달래. 아, 야, 이렇게 가? 응. 혜진이 너? 혜진이가 누구야? 친구 혜진, 나 친구 혜진이. 얘네 내일 지각하면 허리 죽일 거. 이건 나랑 같이 일하는 애인 것 같아. 아... 무상, 너 무상이야? 근데 까먹고 있어요. 이게 케미라 안 보여. 응. 그지? 밝아서 안 보여요. 설이야, 웬일로 이쁜. 응. 문신 후회 안 하세요? 후회합니다. 왜 지우려고요? 진짜로? 응. 어떻게 죽이? 병원 가서 지우지. 근데, 뭐. 아프지 않아? 엄청 아프대. 그리고 돈도 엄청 비싸. 무서워. 여기 있다. 너 그거 하는데 얼마 들었냐? 기억도 안 나. 곱창 먹고 싶다고? 시켜주세요. 곱창에 비린내 안 나요. 저 입맛이 싸구려서 아무거나 다 잘 먹어가지고 그런 거 냄새 못 맡아요. 아휴, 말하는 게 왜 그래. 근데 진짜야. 거짓말을 못해. 우리 뻐큐뻐큐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연애혁명이요? 저도 TV 잘 안 봐서. 연애혁명 TV 아니야, 바보야. 웹툰이야. 나 그런 거 안 봐. 그래? 형님 왔다. 인사 오시기 바라. 안녕하십니까? 네. 너네 둘 다 반피 중? 반피가 뭐야? 밤에 PC방 하는 거 아니야? 나 게임 안 하는데. 나도 게임 안 해. 포즈 한 번이요?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. 나 지금 전화 오는데? 누군데? 몰라. 바꿔 와. 잠시만. 야, 저. 문 닫고. 응. 응, 그렇지. 여보세요.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은, 솔직히 말해서 좀 뚜까 때릴 뻔했어요. 예. 일단은, 그냥 친구라서 뭐 봐주는 거지.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뭐, 옆에서 뭐,
그냥 뭐 맞아주고 그러는 거지. 뭐 여자니까 뭐 제가 봐주는 거지. 아까 빠 때리는 거 맞죠? 예. 네.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. 거 통화 왔어? 응. 지가 깠죠? 예. 야, 거기 내 잔이거든? 아, 소리가. 가란 말이야. 아, 틈 나올 것 같아. 아니야. 왜 부어? 여자 틀어놓는 거 처음 보냐? 아, 내 팔에만 있어요. 너 내 욕했냐? 개새끼야? 진짜 개소리다. 알았죠. 알아놔도. 야, 욕했으면 너한테 다 들렸겠지. 그건 인정? 그래? 들리지. 어. 아, 또 몰아가지 마세요, 또. 야, 너 진짜 쓰레기다. 진짜 욕했어? 야, 진짜. 야, 내가 욕했으면 저기까지 다 들렸겠지. 네가 그럼 이거 녹방 끄고 다시 보기 봐봐. 내가 욕했는지 안 했는지. 알았어. 어. 진짜 안 했어. 너 내숭 없지? 네, 내숭 없습니다. 그지? 구라 노잼이라고요? 뭔 소리야, 너 진짜. 와, 어이가 없네, 이거 참. 야, 옛날 배고픈 거 아니야? 녹화 여기까지 할까? 녹화? 그래.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 추천과 절차 해주시고 회원가입 꼭 해주시고 예 쇼핑몰 회원가입 꼭 해주시고 추천과 절차시랑 그리고 또 나올 생각 있어요? 살 빼고 나올게요. 예, 그때는 이렇게 많이 안 먹을 거예요. 그리고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